일과의 본문 1. 한 줄로 요약하면 무슨 얘기다? 구조돼요. 네? 아, 내가 너 그거 안 줬어? 5단계? 3단계가 안 줬어요? 헐. 아까 다 프린트 뽑은 것 같은데? 안 뽑았나? 분명히 다시 좀 뽑았는데?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모르니까 한번 가서 보자. 자, 이거 뽑았는데 또 뽑았네. 엄청. 자, 다시 가볼게요. 자, 본문 1. 한 줄로 요약하면 무슨 얘기다? 펭귄과의 수영을 통한 한 소녀의 제목. 내용 요약한 거 1번 무슨 얘기다? 원작인 조상의 손을 해줘가며 우연히 구상한 한 마리의 펭귄입니다. 두 번째 내용 어떤 얘기다? 체육을 받은 펭귄은 수잔 살바도 살바도 이후 학교와 기숙사에 그의 방 체육관에서 살아나왔다. 이민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세 번째. 펭귄을 도와주고 싶어 학생들에서 학생으로 나왔다는 인구? 디에고. 예고 곤잘레스. 그에게는 스포츠 관광을 돕는 게 없으며 사각에 대해 주는 친구도 이런 학생에게 부상당한 펭귄. 서로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휘 보니까 보딩 스쿨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live on 그러면 무엇을 먹고 살아가다 그런 말이지. 무엇을 먹으며 살아가다. 그 다음에 in particular, 특별히 그런 말이야. particularly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뭐뭐 특별히 그런 말이고. 4번에 seem to는 뭐뭐처럼 보이다. 아, 이거 이형식 상태동사. 또 불확실성을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항상 to 부정사와 함께 쓴다고 그랬지. need의 노합이는 무슨 뜻? 지난 시간 특강 시간에 얘기했잖아. 병렬 구조할 때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아이, 정말. 뭐. either A or B이거나 need의 노합이 그러면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그런 뜻이라고. 자, struggle with 그러면 S다. 발버둥 치다. 지금 유식한 말로 고군분투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make fun of는 놀리다. 누구누구를 놀리다. 자, 그게 이제 어휘고요. 핵심 문법 보니까 병렬구조 나왔지, 그렇죠? 주어가 visited and found. and 앞에 방문하다. visited하고 뒤에 found가 병렬로 쓰였고. 또두 번째 보니까 그는 청소했고, 먹였고, 심지어는 줬고. and 앞에 cleaned, fed, gave가 병렬로 쓰였다. 세 번째는 or 앞과 뒤가 병렬로 이루어진 거지, 그렇죠? past와 involved가 병렬로 쓰였다는 거. 병렬 관계는 뭐 언제나 시험 출제 대상 1순위지, 그치? 관계대명사 축적 was 대시 나왔네요. 대 생각형 치고 보니까 뒤에 주어 있다 없다? 없어.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관계대명사지요. 대 이후는 그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인 펭귄을 꾸며주는 거죠. that was injured and alone. 부상당했고, 외로운 상태, 홀로 남겨져 있는 상태에 있었던 어떤 펭귄, 이런 말이 되는 거지. 자, that은 관계부사의 역할도 한다고 그랬지, 그쵸? 대 이후의 문장이 완전해요, 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지, 그쵸? 내가 brought a penguin to live at the 땡땡. 내가 펭귄을 데리고 왔어요. 땡땡에서 살도록.
그랬던 그 첫날 내가 펭귄을 살 수 있도록 어디 어디에 데려왔던 그 첫날. 데드 이후가 완전한 문장인데 선행사가 더 퍼스트 데이입니다. 관계의 부사로 쓰인 데시다 그런 뜻이고. 또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채운 동사 있다 그랬지, 그렇지? 네. 무슨 동사? 소망동사. 원트, 바라다. 호프, 희망하다. 익스펙트, 예상하다. 뭐 위시. 이런 것들은 다 소망동사고, 소망동사 뒤에는 준동사가 투정사만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동사 있다 그랬지, 그렇지? 우리 길라잡이 그쪽에 보면은 뭐뭐인 척 애쓰면서 구원하는 것이 마음에 들어. 주저없이 선택, 동의, 결정, 약속하다 그런 거 있다고 그랬지? 더 완벽하게 기억해 놔야 됩니다. 길라잡이 그쪽 썼어요? 네, 여기 써 있어요. 써져 있구나 정말.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 1을 봅시다. 자, 본문 1번. Can I swim? 내가 수영을 할수 있을까요? 여기 이제 본문 1의 소제목이지, 그렇죠? Tom Mitchell is a British teacher. Tom Mitchell은 영국 선생님입니다. In the 1970s, 1970년대에 이렇지. 연도 뒤에 S가 들어가 앞에 더가 나오잖아? 그러면 몇 년대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1970년대에 he worked at an English language boarding school in Argentina. 아르헨티나에 있는 영국의 영어 기숙 학교에서 일을 했습니다. One day, 어느 날, he visited a beach and found a penguin that was in Jordan alone. 그랬죠. 아까 병렬구제 얘기했었죠. 어떤 해변가를 방문해서 펭귄을 발견했는데 어떤 펭귄인지 관계대명사 that 이하의 펭귄을 발견한 거지. 부상을 당했고 홀로 있었던 펭귄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미첼이 decided to help the bird. 그 새를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아, 새 펭귄은 우리가 조류로 바라본 거죠. 조류로. 자, decided도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인 거지, 그치? 우리 보통 그랬잖아.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 척 했으면서 구원하는 것이 마음에 들어 주저없이 선택, 동의, 결정, 약속하다. 결정하다는 뒤에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한다. 아, 이해됐지요? 자, 도와주기로 결심을 했어요. 자, 빨간 줄로 나와 있는 거는 서술형으로 외워야 될 문장이라고 했지, 그치? He cleaned it, fed it, and even gave it a name, Juan Salvador. 그랬어요. 거기 end 삼각형 치고 병렬구조라고 그랬지요. 여기서는 it가 지칭하는 게 뭐야? 그 펭귄을 지칭하는 거야, 펭귄. 알겠어요? 그 펭귄을 씻겨주고, fed it. 그 펭귄에게 먹을 걸 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gave it a name. 그 펭귄에게 이름도 지어주었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다고? Juan Salvador라고 이름을 지어줬다, 이거지. From that day on, 그날부터 Juan Salvador lived on the terrace. 자, 살바도가 어디 살았다? 원래 live on 그러면 몸을 먹고 살아가다 되는데 여기서는 어디 어디에서 살더란 말을 쓰였네. 학교 기숙사에 있는 자기 방에 테라스에서 베란다 비슷한 거지, 그렇죠? 베란다는 사실 창문이나 천장이 다 있는 거고요. 테라스는 그게 없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치? 테라스에서 살았습니다. The following, 그 다음이 이제 part of the story, 그 이야기의 일부인데요. Written by Tom Mitchell, 그 선생님에 의해서 쓰여진 이야기지. 뭐에 대해서 쓰여진 이야기다? 그 펭귄과 and a boy at the school, 그 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어떤 한 소년에 대해서 그 선생님이 쓴 스토리가 다음의 이야기다 그런 뜻입니다.
From the first day that he brought a penguin to live at the school 그랬죠. 자, first day 뒤에 나온 that 아까 관계 부사라고 그랬지. that 이후의 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자, 이건 지금 선생님 입장에서 쓴 거기 때문에 내가 주어 아이가 나온 거예요. 내가 펭귄을 학교에 살 수 있도록 데리고 왔던 그 첫날부터 one student in particular, 특별히 한 학생이 wanted to help with his care. 자기의 보살핌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 했다. 그런 얘기지. wanted 소망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쓰는 것이다. 자, 그의 이름은 그 펭귄을 도와주고 싶어 했던 그 소년의 학생의 이름은 디에고 곤잘레스였습니다. 이 디에고는요, was a shy boy, 부끄러움이 많은 소년이었어요. 또 후가 나왔지. 관계대명사 주격인 거지, 그렇죠? 어떤 부끄러운 소년이냐면 seemed to be frightened of his own shadow. 자기 자신의 그림자 때문에도 깜짝 놀라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부끄러움이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자기 그림자에 놀랄 정도면 부끄러움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애인 수준이지, 애인. 어? 장애인 수준이지요. 자기 그림자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그건 좀 심하잖아, 그치?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니까 He struggled with his classes. 아까 struggle은 몸으로 힘겹게 싸우다, 어려워하다, 고군분투하다 그런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수업에 굉장히 힘들어했대. 그리고 none of the after school activities, 그 방과 후 활동들 가운데 어떠한 것도 seemed to suit him, 그에게 들어맞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죠. 아까 seemed도 항상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한다고 했어요. He was neither strong nor athletic. Neither A nor B 구문이라고 그랬지?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그랬지요? Neither A nor B에서도 병렬 구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Strong은 힘이 센, 형용사고 Athletic 그러면 체격이 좋은 이런 뜻이라서 그는 힘이 세지도 않고 체격이 좋지도 않았습니다. 알겠지요? 거기 Strong은 Strength 이런 명사로 바꾸면 안 됩니다. 애슬레틱을 또 애슬레츠, 운동선수 이런 말로 바꿔도 안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거 변화시켜 놓으면 눈치를 못 챌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야. 자, one rugby, on the rugby field, 럭비 경기장에서 이제 뭐 방과 후 수업할 때 럭비가 있었나 보지, 그치? Nobody passed the ball to him or involved him in the game. or 앞에 past와 or 이후에 involved가 동렬로 쓰인 거죠. 아무도 그에게 공을 패스하거나 그를 그 경기에 involve,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except, 무엇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안 했다 이거죠. 그럼 뭐만 했다는 거야? to make fun of him, 그를 놀릴 때를 제외하고는 게임에서는 그를 끼워주지 않았다. 놀릴 때만 그 아이를 끼워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놀릴 때만 끼워줬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거의 이제 왕따를 당하고 있던 아이가 바로 디에고인데 외롭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기처럼 외로운 부상당한 펭귄을 보자마자 이제 뭐 동병상련을 느낀 거지, 그치? 그래서 그 펭귄을 도와줘야 되겠다. 도와주고 싶다. 마음먹고 선생님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지. 제가 좀 돌봐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부상당한 이 펭귄과 이 디에고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가 이제 이 다음부터 등장을 하는 거죠. 좀 재미있어요. 약간 감동적인 얘기예요. 오늘은 본문 1까지만 이렇게 하고. 알겠죠? 오케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교과서의 내용이 이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근데 되게 수줍은 아이가 생각해 얘기한다는 것도 되게 용기내서 얘기한 거 아니야? 그렇지, 그것도 용기내서 얘기한 거지. 항상 그런 반전이 있어야 되는 거지. 됐죠? 네. 잘했어요.